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책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좀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리산 깊숙이 오지 중에 오지 마을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지 중에 오지 마을에 있는 시원한 계곡으로 한번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오지 중에 오지 마을에 있는 빈집입니다. 우연히 시원한 계곡을 찾아 오지 마을로 들어왔다가 이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빈집도 감상해보고 또 이 오지 마을의 천혜의 자연환경, 특히 오늘 영상 관전 포인트는 역시 계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빈집도 한 채 있고요. 집도 집이지만 오늘은 영상 내내 좀 계곡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시원함을 한번 선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점점 더워지기까지 하면은 시원한 물소리, 계곡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인데요. 집 내부로 마당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집입니다. 파란색 잔디 위에 하얀색 집을 짓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집을 한번 지어서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제가 꿈꾸던 그런 집입니다. 파란색 잔디 위에 하얀색 단아한 그런 집한 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리산 쪽이 날씨가 따뜻해서 녹음이 우거져서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산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이 지리산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질 것 같고 모든 스트레스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복잡한 마음 또 무거운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지리산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즌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마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비워둔 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지가 238평 정도 되고요. 다비도 한 130평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결코 작은 규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파란색, 초록색 대지 위에 하얀색 집이 지어져 있는데요. 집도 1층, 2층 합해서 한 6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그야말로 지리산 오지 중에 오지 마을 제일 꼭대기, 제일 위쪽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에 타인의 땅이 맡고 있어서 매매 타이틀로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소나무들이 다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렇지 이 소나무라든가 또 돌이라든가 바위 이런 게 잘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마당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드디어 제가 살짝이 여러분들께 계곡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집과 거의
붙어가지고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집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집 앞으로 흐르는 최고의 계곡이라고 이 계곡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일부만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이 계곡이 어떤 계곡인지 자세하게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 계곡이 계속해서 산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계곡인데요. 그런 계곡이 이 마당, 이 근사한 마당 바로 앞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특히 하얀 이 집과 색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정말 돋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기품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요. 이렇게 근사한 정은 바로 앞으로 그에 어울리는 계곡이 자리 잡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공기의 오염, 또 환경 오염, 뭐 소음, 또 먹거리 등등으로 인해서 이 성인병, 또 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 이 도시를 떠나서 좋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오염이 없는 정말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한다거나 또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께는 이런 곳이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이 스트레스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고 잠시나마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지리산 쪽의 계곡을 수없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계곡의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문득 이 집 앞을 흐르는 이 계곡을 보니까 제가 최고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감히 최고의 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보면은 일단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고 또 물이 넘치지 않아야 하고 또 겨울이나 여름이나 수량에 편차가 별로 없어야 하는 것이 좋은 계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곡을 보면은 물이 계곡처럼 맑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수량에 또 아주 깊은 곳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계곡 줄기 또 곳곳에 절비한 선녀탕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멋까지 더해서 최고의 계곡이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선녀탕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셀 수 없이 이런 선녀탕 같은 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계곡이라고 볼 수 없고요. 좋은 계곡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량에 주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고 또 계곡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과하지 않고 또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계곡도
각각의 계곡이 갖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곡은 좀 신비스럽다라는 느낌마저 갖게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계곡은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계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계곡을 너무 지나치게 독점하려고 하거나 또 소유욕이 많아가지고 주위 환경을 파괴시키다시피 이 개발을 한다든가 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은 좋은 계곡의 빛이 좀 바랄 것 같는데요. 이 계곡이야말로 좋은 계곡의 조건을 골고루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계곡의 조건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계곡 물소리도 이 계곡에 따라서 힐링을 하게 하게끔 하는 물소리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위협적이거나 과한 그런 물소리가 나는 그런 계곡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리듬을 갖춘 그런 계곡 물소리라면은 좋은 계곡에 포함해서 금상첨화의 계곡이 아닐까. 예, 제 나름대로 좋은 계곡의 조건을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리산 오지 중에 오지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 제일 위에 있는 집과 또 계곡 주위 경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더운 날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굉장한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악과 함께 계속해서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We'll be right back.